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저히 언론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전 선언을 하면 그리고 다만 애국가 재창 듣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탄과 경유 등 유엔의 대북 제재 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를 자처했던 남과 북이 아니든가, 평범한 개인도 약속을 어기면 서로 간의 무너진 신뢰극을 위해 애를 써야 하는데, 하물며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정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두 당사국의 반성은커녕 무슨 일을 꾸미려고 2박 3일간의 긴 일정을 가지려 하는가? 최근 9월 6일에 남과 북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4.17 판문점 선언 중 종전 선언과 관련된 3조 3항, 3항의 내용이 당시에 발표된 것과 다르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4.17 공동 선언문은 문장이 애매하여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서는 연내 종전 선언이 아닌 종전 선언을 위한 회담 개최를 합의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유엔에 제출한 것에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연내의 합의와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 개최의 합의가 같은 내용인가? 이 같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 기만 전술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정권에서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4.1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이미 의결했고, 이어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 제60조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상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모두 조약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약이 아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게다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 등 향후 수십조 원 이상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경제 협력 사용 비용을 규모의 1년짜리 저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다. 도대체 이같이 헌법을 위험하면서까지 국회 비준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명백하게 북한은 과거와 다름없이 현재까지도 우리의 주적일 뿐이다. 가짜 위장평화 선언에 불과한 판문점 선언,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미 있고 실제적인 요구에는 여전히 냉담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리하게 남북회담을 추진하려는 저희는 끝없이 추락하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반등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이나 남북경제협력을 결사 반대한다.
We love you as much as you love us. We are Korean freedom fighters. We are for America. We strongly want to go with America. We appreciate for your service here. Yeah, we are, okay. We are Korean, Freedom Korean National Defense Corps. We are young guys organization to go with Americans. Gosh.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재창 읽겠습니다. 애국가는 1점만 하고 다음 미 국가를 1점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범